남다른 가족을 지닌 오늘의 찰스. 베테랑 트로트 가수 장모님과 장모님을 쏙 빼닮은 아내 혜미 씨. 알고 보니 실력파 기타리스트. 모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쿠바 사나이 페드로. 운명적 로맨스로 한국까지 온 사랑꾼 남편이자 장모님에겐 딱 철부지 막내 아들 같은 사위인데요. 진짜요? 오늘은 엄마의 남자, 장모님의 남자. 한국살이 6년차 페드로의 꿈이 있는데요. 혹시 뮤지션? 페드로 아니야? 쿠바에서부터 품어온 페드로의 꿈은 스케이트보드 아티스트. 하지만 이거 미스테이크, 진짜 빅 미스테이크 있어. 예술가의 길은 참 멀고도 험난한데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 꼭 이루고 말 페드로의 꿈 함께 만나보실까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반복되는 페드로의 일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요. 쿠바 커피 만들어요. 햄이 너무 좋아요. 냄새 좋아요. 쿠바식 커피라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거 머크포트예요. 쿠바에서 우리 엑스프레소 마신 없어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 everybody make a 모카포트 커피. 화구 위에 받침대를 얹고 그 위에 원두를 넣은 모카포트를 올리면 약 3-4분 후 커피가 추출되기 시작하는데요. 냄새 너무 좋아요. 혜미 지금 일어날 거예요. 혜미 냄새 너무 좋아요. 브라질과 함께 독자적 커피 문화를 지닌 쿠바. 설탕을 먼저 넣어 카라멜처럼 녹인 뒤 다시 추출한 커피를 부으면 쿠바인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쿠바 가정식 커피가 완성됩니다. 굿모닝. 일어났어요? 네, 냄새 맡고 일어났어요. It's for you. Thank you. 좋아요. 깨리꼬. 깨리꼬? 맨날 쿠바에서도 아침 되면은 본인이 먼저 일어나면 커피 타주고 제가 그 강한 냄새 맡고 일어났었거든요. 6년 전 남미 여행 중 들른 쿠바에서 페드로를 만난 혜미 씨.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는데요. 결혼할 상대를 만나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다라는 게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었는데 페드로가 약간 그런 걸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왠지 쿠바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오로지 촉과 느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촉이 확실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고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두 사람. 결국 결혼을 감행하고 페드로는 한국에 오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더 결심하게 된 계기는 페드로랑 같이 있을 방법이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나라 자체가 조금 그런 조금 룰도 있었고 같이 더 보고 연애를 하려면은 평생 짝꿍이 돼야겠다. 근데 사실 아무나 도전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하려고 결혼을 시작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What's this feeling? When I meet Hemi and something make me feel get all the courage for say Amula. I follow her. Every day I'm more sure I take the right decision. 왜 울어? 나도 울겠잖아. It's just that. Just you're gonna know. Every day I'm more sure. 이해 안 돼요. 네. Don't cry. 네.
No worries. 10년 차 싱어송라이터인 아내 혜미 씨. 틈틈이 곡 작업 중인데요. 음악도 리메이크해서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곡에 있는 되게 유명한 록 음악을 그냥 제 스타일대로 좀 편곡해서 올려보려고. SNS 구독자가 45만 명이 넘는 혜미 씨. 매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일렉트릭 기타리스트인데요. 헤드로는 가장 가까운 조언자죠. 음악은 두 사람 사랑의 메신저?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이제 서로 사실 저는 영어를 못하고 페드로는 또 한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었던 게 록 음악이었어요. 네, 그래서 록 음악 얘기로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 난 이걸 좋아한다고 들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서로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 헤드로 부부가 사는 집. 아래층엔 또 한 명의 가족이 사는데요. 베테랑 트로트 가수이기도 한 헤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잠시만요. 생일송. 잠시만요, 엄마. 헤드로. 잠시만요. 일어났어? 밥 안 먹었지? 오, 좋아요. 밥 안 먹었지? 배고프지? 오, 잠시만요. 엄마 먹었어요? 먹었어. 아이고. 장모님의 예고 없는 방문이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와, 진수성찬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갈비? 오, 와, 너무 많아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 2층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래층 1층에 살고 계세요. 헤드로가 좋아하는 거부터. 거기 제 거예요. 노래 나오나. 곡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백년 손님 헤드로를 위해 시암탉은 물론 수시로 갈비찜까지 데려가는 사랑 많은 열혈 장모님. 아래층에 살고 딸이 이렇게 위층에 있고 하면 괜히 뭔가 든든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 한국 그 사위를 봤다면 과연 나 하고 이렇게 한 지붕에서 살지 못할 거다. 시댁의 눈치도 보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사위와 장모구나 싶어요. 페드로를 데리고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사위인 페드로도 마냥 장모님께 받기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데요. 사위가 정신 없다. 이거 옷 어때? 좋아요. 오늘 동네 그 작은 행사, 마을 잔치가 있어서 거기 그래요? 가요. 그래, 그래. 살갑게 장모님을 챙기는 페드로. 이게 한 개밖에 없다. 사탕 한 알도 나눠 먹는 사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누가 보면 이렇게?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냐고 하겠는데요. 이거? 제가 몰라요. 어떡해요? 이거요? 스카프. 혜미도 가요? 응? 혜미? 네, 혜미 갈 거예요. 딸의 사위까지 대동하고 나선 길. 장모님, 든든하시겠네요. 아까 블랙보다? 근데 이거 뭐 누가 커플인지? 어머님이 페드로를 독차지했어요? 네, 오늘은 매니저 데이라고 이제 페드로가 어머니를 케어하고 챙겨주는 날이라서 전 괜찮습니다. 엄마, 저는 페드로랑 먼저 가야, 현장에 먼저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나 좀 이따 올래? 그래, 먼저 갈게. 함께라면 거칠 게 없는 장모와 사위랍니다. 근데 어딜 가나 했더니 꽃집에 들렸군요. 아, 이거 엄마 공연하는 기념으로 꽃을 사왔는데 엄마랑 잘 어울리는 꽃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좋아하시겠죠? 부부의 깜짝 선물이라네요.
오랜 시간 한 동네에서 살아온 토박이인 장모님. 때문에 해마다 마을 축제 무대에 초대 가수로 서고 있는데요. 무대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챙기는데요. 해, 오케이, 오케이. 립 괜찮아요, 엄마? 네, 괜찮아요. 매니저 역할 제대로 하는데요. 괜찮아요? 객석엔 장모님의 열혈 팬들도 오셨네요. 작년보다 더 이뻐지셨어요. 작년보다 더 이뻐졌어요. 우리 사이야. 우리 사이예요. 오, 너무 멋있어요. 네네. 네, 너무 멋있어. 사이. 이어져 화이팅!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27년 동안 치매 어머니를 모셔온 효녀 가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가수로서 무대에 오를 시간. 작년에 뵙고 또 왔습니다. 30년 베테랑 가수의 무대. 다들 기대 만발인데요. 다행히 혜미 씨도 도착했군요. 긴 머리 나트로 큰 미녀 벗으시고 옥색 치마 천사처럼 보았던 우리 어머니 여성 남매 배구를 따 치마 무대에선 가수로 빛나는 장모님이 자랑스럽기만 한 페드로 뭔가 나설 채비를 하는데요. 무사히 무대를 마치자 장모님에게로 향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입니다. 아이고 고마워.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위의 깜짝 등장에 울컥한 장모님. 그때 가슴 찡해서 눈물 좀 흘렸던 것 같아요. 가슴이 찡해서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런 느낌. 우리 아들이 딸이 주는 느낌하고 뭔가 달라요. 가슴이 그냥 찌르륵하고 가슴이 찡하고 그래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페드로가 그 나라에서 뭐 다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말해요. 넌 7살이야. 7살 아들이야. 유독 사위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요. 6년 전 한국에 온 페드로. 마땅한 일자리 찾기란 쉽진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한국어가 서툰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페드로, 여기 어디예요? 여기 is my workplace예요. 그나마 영어가 익숙한 이곳.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3개월 전부터 일하게 되었는데요. 지나요. 이국적인 메뉴가 넘쳐나는 이태원. 그중에서도 이곳은 정통 멕시칸 요리가 아닌 서구식을 결합한 일명 텍스멕스의 한식까지 곁들인 식당이라는군요. 조금만. 오케이. My position is a fry part and setting menus part. 페드로 지금 김치프라이 보소 많이 아직 안 했어요. 윈 어부 기다려주세요. 현재 주방의 막내로 각종 튀김 요리들을 책임지고 있는 페드로. 지나요. 모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주문에 나름 열심히 접시를 완성해보는 페드로. 샌드위치가 누구예요? 네, 샌드위치 두 개.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토마토 왜 넣었어? 죄송합니다. 토마토 빼고 다시 해줘요. 네. 토마토를 넣으면 안 돼요? 네. 이거 메뉴 토마토 없어요. 근데 왜 토마토 넣었어요? 너무 헷갈려요? 무섭다요? 3개월 차 신입답게 가끔 실수도 하는데요.
20프라이 아직이에요? 네. 20프라이 고수 많이. 프라이 할 거예요 지금 왜?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소스도 충분히 뿌리고. 진아요. 김치까지 차근차근 올린 뒤 이번엔 아까 빼먹었던 고수도 한가득 얹었는데요. 뭐 담아야 돼요? 치마이 프라이. 지금 김치 프라이 만들었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First time mistake 했어요. 지금 괜찮아요. 주문대로 고수를 듬뿍 올린 돼지고기 김치 프라이즈 완성이요. 그래도 나초 튀겨줄래요? 나초? 오케이. 멕시코 음식에선 빠질 수 없는 나초. 자칫 뜨거운 기름이 튈 수 있어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못지않게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온종일 한자리에 서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발 아파요? 네, 많이 아파요. 아, 괜찮아. It's okay. It's work. 지가 없어요? 머리 아파요. 스트레스 많아요. Work 있어요? 조금 발 아파요? 괜찮아요. 그렇게 가장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헤드로도 다른 직원들처럼 잠시 한숨 돌릴 휴식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페드로 지금 안 쉬고 뭘 해요? 스케치 해요. 드로잉 스케치 해요. 이거 멈춰. Then iPad, final idea, then board. 쿠바에서부터 줄곧 그림을 그려온 페드로. 태블릿도 쓰지만 최종 목표는 바로 스케이트보드에 구현하는 아트라네요. I think graffiti art 우리 background 아니요. 우리 background more skateboard art. Board shape bring a challenge for me. For I need to put my idea and what I want to express in that small space. So 이거 너무 좋았어요.